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그 리아모니 기법이 베이스라인 순차 하행의 기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녀석을 한번 살펴보자면 19번째에 나와 있는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자, 베이스 음이 B 플랫, A, G, F, E, D. 네, 이런 식으로 베이스 라인이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진행으로 인해 느껴지는 어떤 차분한 어떤 분위기가 곡 전체에서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한번 계속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뭐죠? G 마이너 C7 F 메이저. 자, 여기서 제가 이제 251 리아모니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F 키에 자 2도 마이너 7인 G 마이너 7 하고요. 그 다음에 5도 7인 자 C7. C7 대신에 B 플랫 베이스 C를 눌렀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F로 해결하는 이제 251 리아모니를 적용해서 이제 변화를 주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노래에서는 이제 베이스 순차 진행 말고는 리하모니를 많이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은 라인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변화를 주는 방법. 자, 예를 들면 자, 33번째 마디에서 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베이스가 도시라솔 떨어지는 이제 리하모니를 사용을 했는데 자, 똑같은 멜로디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베이스가 도, 시플랫, 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스케일로 이제 베이스 라인이 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코드까지 그 베이스에 맞게 코드까지 바꿔주는 효과를 줘가지고 같은 멜로디를 반복할 때 이렇게 연주를 한 옥타브 내리고 그 베이스 순차 진행이지만 순차 하행이지만 내려가는 스케일도 바꿔서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 이제 이게 이제 피아노 편곡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묘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엔딩 부분을 보면 또 역시 또 이것도 이제 베이스 라인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고 있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자, 이번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반음 단위로 또 떨어지면서 곡을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크로마틱 스케일로 이제 떨어질 경우에는 또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 새로운 코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 베이스 음에 따른 만들어지는 코드가 이제 예를 들면 D-7에서 이렇게 D플랫 메이저 7 이런 식으로 앞에서 이제 모달 인터체인지라고 이제 설명을 또 드렸었는데요. 네. 베이스를 이제 D플랫에 맞는 코드를 누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새로운 분위기의 어떤 리하모니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이번 곡을 편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네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